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오빠도 인사하시네요. 자, 오늘은, 자, 은근실 떡볶이. 진짜 간만에 먹지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인데, 감기 걸린 건 아닌데, 뭔가 비염 때문에 약간 목소리가 그런 거고. 어머, 치즈 흘려내리네요. 어머머머. 어머머. 제가 다시 튀겼거든요, 집에서. 자, 일단 소개를 빨리. 은근실 떡볶이 국물 어묵으로 시켰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항상 추가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치즈 추가, 고구마 떡 추가, 메추리알 추가해서 19,500원이고요. 그리고 어묵탕이 3,000원, 날치알 주먹밥이 3,000원. 그리고 프랭크 서울 핫도그. 서울 핫도그가 5개. 아, 치즈 핫도그가 5개. 각 2,200원씩이고요. 그리고 서울 핫도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세지 핫도그는 2개 시켰고요. 각 1,500원씩. 팥, 앙금 핫도그 5개. 각 1,700원씩. 후식은 제가 못 먹을 것 같아요. 치즈 흘러내리는 거 봐. 이거는 그냥 먹어야 되는 거 알죠? 이거는 그냥 먹어야 돼. 저는 여기다가 설탕을 좀 뿌리겠어요. 이따가 여기다가 떡볶이에다가 잘라 먹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나는 그냥 먹어야지. 너무 뜨겁게 불려나? 지금 데웠거든요. 튀김기로. 어머, 어떡해. 이게, 대운이라고 약간, 빠진 것 같아요. 역시. 음식은 뜨거워야만 제맛인 것 같아요. 어떡해. 잠시만요. 김미경님께서 햇님 언니 제주도 혼자 살고 있는 동생. 행맹이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유, 행맹이님. 감사합니다. 제주도 혼자 살아요? 멋있는데? 잠깐만, 근데. 잠깐만. 뭐 잘못 본거 아니죠? 방금, 홍대 시집의 오징어녀는 뭐예요? 제가 홍대 시집을 자주 가는데, 오징어도 좀 많이 시키긴 해요. 제가 뭐 한번 주문이 들어가면 거의 좀 많이 바빠지더라고. 근데 오징어녀라뇨. 오징어를 좀 많이 먹긴 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한 박스에 3개씩 겹쳐서 들어간다고. 아무튼. 자, 요번에는 떡볶이 한입 먹고. 앱솔님께서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또, 또 오랜만에 먹어본다. 진짜 맛있는데. 더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고구마 떡도 같이. 158에 70kg에 따끔한 한 말씀 부탁드려요. 뭐 따끔한 한 말이 필요하죠? 전 174에 96복하고 있는 따끔한 한 마디 해주실래요? 뭐 비슷한 신세 같아요. 떡한 번에 먹으니까 맛있다, 또. 아, 이 치즈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씨. 좀 먹다가 넣어야겠다. 어머, 응떡 치즈 2개 추가해요? 아, 진짜? 어머, 나 그렇게 한 번도 안 먹어봤네.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또 힘을 얻어가고. 와. 응떡 치즈는 진짜 인생 치즈예요. 오. 이 정말 끝까지 부드러운 이 느낌. 실버네님께서 또 후원. 뭐지? 왜 울리는 거지? 알람을 맞춰놨네요. 왜 그러지? 자, 일단은 한 입만 더 먹어보고, 우리 또 떡볶이와 핫도그의 조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만 더 먹고. 아, 이거 그냥 올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오. 이번에는 감독은 이렇게 올려서. 어머! 이거 한 입 넣을 수 있을까? 치즈 잔뜩 올려서? 이렇게? 신기했어. 정수영님이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어, 치즈였네요. 치즈요. 어, 치즈는 치즈지. 치즈에 치즈 말아 먹기. 아, 요게 진리죠. 전 이게 최고, 저는 이 조합 중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치즈에다가 치즈 핫도그 먹기. 앱솔님 밥블레스 장5? 한번 해주세요. 장5가 뭐죠? 최호호련님께서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핫도그 소리 다시 내주세요. 아, 어떻게 이게 바삭할 수 있냐면 제가 튀김기에다 다시 튀겼어요. 김희영님께서 햇님 언니 일본 거리 중인 동원실 잘 마무리하고라고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몸 조심히 오세요. 핫도그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 어울리죠 언니야. 완전이요. 여기가 핫도그 있거든요. 떡볶이랑 그렇게 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요거거든요. 되게 단팥 들어있어요. 촉촉한 단팥. 보이십니까? 촉촉한 거? 촉촉한 거 보이시죠? 이 단팥이 진짜 어울려요. 맛이 상상이 안 가요? 이거는 소세지네요. 서울핫도그. 감기 조심하소. 치즈 어디 갔지? 치즈 다 먹었으면 되는데? 이거 치즈인가? 이게 치즈인가? 호박 고구마님께서 다이어트 중인데 이 야밤에 이 조합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맛없게 먹어주세요. 아, 제가 얼굴에다 티가 나가지고. 썬데이 코리아 나이트님께서 햇님님 맨날 짤로만 봤었는데 라이브 처음 보네요. 너무 신기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 팥. 이 팥하고 어울리는 이 맛.
이걸 드셔보셔야 되는데, 진짜로. 이거는, 드셔보셔야 되는데, 진짜로. 이게 치즈에서 나오는 짭짤하고 고소한 맛과 이 소스의 매콤한 맛 그리고 이 팥에서 나온 달콤함. 원희님께서 언니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어디 막 아픈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아픈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 좀 일요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프다 월요일에. 여튼간 참 맛있습니다. 아, 코평사도 넓어졌어요. 아,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어, 팥이랑 진짜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다. 어우, 어떻게 맛있죠? 이렇게 팥이랑. 뭐, 팥 빠졌어요? 뭐, 팥 어디 갔어? 뭐, 밑에 빠졌나, 팥. 맛있어. 팥 그냥 먹어야지. 언니 제 머리에 마음에 드는 색은 뭐였나요? 요번 거 보고요. 뭐? 프랭크서 핫도그님이신 건가? 어머머머 혜니님 오랜만에 저 핫도그 드셔서 너무 기뻐요. 저희랑 광고 좀 찍어주세요. 엉엉. 열흘 구독자 본사 직원들이 아 연락을 주세요. 따로 연락을 주시면 안 돼요? 쓰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어머 본사 직원이세요? 어 대박. 전 완전 좋지. 완전 제일 좋아하는 핫도그인데 전 완전 언제 연락 오시나 했어요. 진짜로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 나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박미연님께서 또 감사드립니다. 어머 어머 좀 위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일 좋아요. 저 왜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 찍고 싶어요. 떡볶이도 했니? 우와, 떡볶이 왜 조그매진 거지? 잔악기 같았어요. 어우, 지금 구청분 계시는 거예요? 대박 또. 아, 이 떡볶이는 아파도 맛있네. 경민님께서 엄마만 우리 혜니의 광고를 들어왔다. 꼭 진행 잘 되시길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원래 큰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 오자. 이지랑 가지. 오. 오. 와우. 아, 파 안 그립니다. 진짜 맛있어. 루이 썼네요.
치즈랑 같이 먹어야죠. 아, 또 이렇게 기운을 찾네. 혜니님 사랑해요라고 우리 1754님께서 또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양유정님께서 언니 혜니님 언니 제 인생이 비타민이에요. 감사합니다. 오 뭔가 80년대 멘트인데? 넌 나에게 비타민이야. 언제나 좋은 먹방 부탁해요. 비타민은 좀 햇빛을 좀 쬐요. 니마 비타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소세지고요. 밖에 나가야 좀. 집에서 이거 보지 말고 너무 밖에 나가서 진짜 비타민을 좀 쐬세요. 너무 오지랖인가? 나 또 이게 소세지가 들어가니까 고기 맛이 확 나는 게 또 너무 냉정했나? 햇빛 쐬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지, 진짜. 사람이 햇빛을 보고 살아야 돼. 연희께서 언니, 혜님 언니, 그 한약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맨날 언니 먹방 보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 다이어트도 다 좋은데 몸만 건강히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오이. 뭐 다른 거 손이 안 가네. 소리하니 나의 프로폴리스에니 시작하지 말아요. 프로폴리스 중요해요. 면역력. 나이를 먹다 보면 면역력이 감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약으로라도 먹어줘야 돼. 프로폴리스는. 캔디조와 쿠키조와님께서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 또 먹어볼까요? 너무 식기 전에 빠삭빠삭. 잘 튀겼다. 언니도 스트레스 안방 받아서 코인 노래방 가서 완전 지르고 왔어요. 그래요. 그렇게 스트레스 풀만한 곳이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곳이 필요해요. 사회생활 필요할 때. 서브웨이 에그마요 먹방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 서브웨이 중에 요즘에 에그마요 것이 맛있는 것 같아요. 민지혜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조합으로 라이브를 보다니 이 나이에 처음으로 방송 보고 오늘따라 처음 따라 먹어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우 뭐 드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나요? 근데 저 못 읽어드린 거 있으시냐? 안 보이는데? 저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미국엔 없어요 매그마요가? 좀 혼자 있는 편이에요. 아예 이거를 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냥 별로 이제 스트레스 조금 풀 수 있을 정도면은 이게 뭔가 감당이 가능할 정도면 친구랑 만나서 많이 대화하고 얘기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놀고 아니면 같이 욕해주거나 막 약간 요렇게 하는데 이게 내 친구들하고도 공감이 되지 않은 이런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좀 혼자 푸는 것 같아요. 혼자 갑자기 젓가락을 들었지? 안 찍어줘서?
요것은 주먹밥입니다. 요것은 주먹밥. 찍어 먹는 게 편하긴 한데요. 촥. 수제비. 떡볶이. 아니, 이사 요번 주에 안 간다, 아직 안 가셨나요? 저 내일 모레. 저 목요일에 이사하는데요. 님들아, 저 수요일, 목요일은 휴방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부터는 그 집에 좀 가 있어야 돼가지고, 공사가 뭐 하나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추석날 열심히 방송했잖아요. 그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추석날 잘 쉬지 않고 계속 일했던 거? 하여튼 방송했던 게 이제 요번 주에 두 번 정도 휴방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해놨었죠. 어머,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요번 주는 아마 수요일, 목요일이 생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단위에 먹을 수 있어요. 언니 얼굴에 살이 안 찌어서 부러워요. 이 정도 나이 되면 부럽진 않아요. 오빠가 또 오빠. 뭐 보고 지내는 거지? 잠시만, 갔다 왔습니다. 아우, 만 명 넘으셨어요? 만 명 넘으셨으니까 한 입도 해드려야지. 빠샥빠샥. 넘버원은 찾을 수가 없네. 아, 넘버원은 원래 치즈였는데요. 아, 앙금에 밀리네. 아, 오늘 저도 미용하고 우리 오빠도 미용을 했죠. 구워지 띠동감님께서 전 야구장에서 스트레스 푸는데 내 응원팀이 너무 바닥에 쌓이네요. 어쩔 수 없는 걸 먹는 걸로 풀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 맞습니까? 미사가 뭐. 허허. 소리아님께서 만분 좋아요 구독은 혜님에게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셨었겠죠? 누르셨을 거야. 그렇겠죠? 구독 누르고 보시는 거겠지. 믿고 있습니다. 와, 아직도 바삭한 것 봐. 진짜 잘 튀긴 것 같아요. 다시 집에서 어떻게 튀길 생각을 했을까? 근데 진짜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아는 언니가 옛날에 스트레스 쌓인다고 이제 고수업을 치셨거든요? 그 게임 고수업? 근데 나중에 그거 하면서 욕을, 쌍욕을 너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언니 이거는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냐?
그러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좀 덜 받길 바라면서 수저를 퍼먹어야겠네요. 안 터지네. 안 퍼져, 안 퍼져. 그렇지. 맨두도 먹어야지. 그건 야구. 근데 야구장에서 저는 미애가 욕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미애가 진짜 욕을 안 하거든요. 욕을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제 욕을. 근데 10년 만에 야구장을 처음으로 제 얘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갔는데 앉자마자 이 새끼야! 근데 뭐야 얘 욕한 거야? 앉자마자 정말 야 이래 새끼야! 취미는 취미 생활로 너무 빠져들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욕을 난생 처음 들어봤어. 미애 욕하는 거야 그때. 주변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야구 팬들이 많아가지고. 어 프랭크 서울님 또 왜 한 번에 119밖에 못 쓰는 거죠? 유튜브 바보야. 님이 바보야. 방법을 다 있을 텐데. 구독자분들을 위해 막간 이벤트 할게요. 어? 진짜요? 이거는 안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지금 보셨죠? 이거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생방송 12시까지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시고, 어쨌든 녹화 방송은 12시 이후에 지나가니까, 서울 핫도그 기프트 콘솔 게요. 오늘 자정까지. 님들아, 알아서 하세요. 이 집 일 잘하네. 그러네. 어떻게 귀신같이도 이거 먹고 있는지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괜찮긴 하겠다. 이거 주변에 있으시면, 시켜 먹을 때 있으시면. 서울 핫도그 없어서 패스해요. 근데 진짜 서울 핫도그 매장 좀 늘려주시면 진짜로. 다른 거보다 매점 좀 늘려줘. 매점 좀. 응? 아, 매님은 어느 팀 팬이에요? 두산. 아, 지금 모르겠네. 태어났을 때부터 두산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예 모태로 뭐 거의 야구 그 두산 팬이시던데. 호주라서 없어요. 모태 딱바시구나. 응? 딱바는 뭐야? 모태 딱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한 경기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냥 표를 어떻게 잘 구해가지고. 근데 플레이오프라고 해야 되나? 맞죠? 결승전 막. 한국 시리즈야. 아. 한국 시리즈라고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알았어. 얄못이라고 그래. 뭐? 한국 시리즈라고. 한국 시리즈래요. 그때 난리가 났었던 그 진짜 막 안표로도 살 수 없는 그 표였는데 홈담 보러 갔지. 근데 대단한 걸 못 느꼈다며 내가 막 옆에 뭐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맨님의 칼질이야. 오, 두 개 먹어볼까? 존재감 무엇? 야, 너 그냥 목소리 진짜 또박또박했어. 나 매일 쓰는데 자꾸 말 시키지 마. 아, 매일 쓰고 있다고? 아, 매일 쓰고 있대요. 핫도그 받으려고? 아, 알뜰해. 우리 미아 진짜 알뜰하거든요. 응? 여주 주인공 유셨네? 언니 저 출근 준비할 때마다 맨날 언니 방송 다시 보기 틀어놓고 화장해요. 사랑 감무동. 아유, 감사합니다. 화장 잘 하고 계신가? 아, 웃긴다. 아, 저런 거 당첨도 되게 잘 되거든. 진짜 핫도그 바꿔봐야지 일단. 아, 진짜 웃긴다. 천명 매일 쓰러 갔나봐요. 아니, 무슨 소리 나는 걸 거예요? 핫도그 만개? 어, 진짜 만개 괜찮나? 욕먹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 진짜? 입에 떼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본사에서. 아, 이제 좀 식어가지고 먹을만하네. 아, 너무 뜨거네. 아, 마지막 핫도그를 하나 좀 잘라넣어볼까요? 따로 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또 같이 먹는 것도 맛있으니까. 우짜. 머리는 왜 또 바꾸신 건가요? 아, 이게 제가 탈색했던 머리라 탈색했을 때는 이제 색깔이 좀 빠져요. 점점 노란색으로. 그럴 때 다시 이제 다시 덮이고 덮고 하는 거예요. 탈색 완전 덮을 때까지는. 아, 치즈였네. 해보고 싶은 색깔 다 해야죠. 근데 덮으면 못하니까. 저번 주 주말부터는 너무 생 양아, 너무 노래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번에 또 놀토 가기 전에 염색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내일부터는 저 내일 모레, 그러니까 화수목 다 그 집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정신 없어가지고. 정효선님께서 은근히 떡볶이 저희 동네 없어서 못 먹는데 대리만족할게요. 프랭크 서울 핫도그 짱 맛있겠다. 우러님 이사마모 감사합니다. 일반 떡과 고구마 떡의 만남. 두피 괜찮으신가요? 응? 프랭크 서울 핫도그님께서 매일함이 터지고 있어요. 꺄악 소리 질러 소심해진 후원금에. 그러게, 아까 전에 막 119 소치더니 갑자기 5,900원? 아니, 아니면 진짜 그냥 한번 먹어보고 그냥 망하지만 말아주세요. 나는 이런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광고고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맛집이 좀 안 망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익어가는님도 연락은 안 왔지만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고 이것도 많이 먹고 이것도 많이 먹고. 핫도그에 케첩 안 뿌려주시네. 예, 전 핫도그에 설탕 뿌려 먹는 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가는 님이라 그랬어요? 새로 이사 가시는 곳은 민님과 함께 사시나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좀 이따 들어오라고 했어요. 나 좀 즐기게 혼자. 언니님께서 햇님 요새 혈중 떡볶이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언니 방송 보니까 더 먹고 싶어요. 저 은근히 떡볶이 수제비 사료 좋아하는데 이번 주말에는 꼭 떡볶이를 먹어야겠어요. 미사마마 감사합니다. 맨님과 케미가 짱이에요? 잘 맞는 것 같아요. 평소는 잘 지낼 것 같아요. 또 몰라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 경민님께서 이벤트 잘 넘기고 이소문, 이소문 나실 테니 걱정 마세요. 저도 응모? 귀엽다. 철중 떡볶이 농도. 주먹밥 국물에 담가 먹어주세요. 네! 다들 야식 많이들 시켜드시네. 공장. 언니 놀라운 토요일 좋아요. 제발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놀 때도. 근데 놀도 잘 되고 있으니까 뭐. 완전 좋죠. 우리 작가님들도 너무 좋고 출연진들도 너무 좋고 피디님도 너무 좋고 난 너무 좋아. 어이 여자님 아 진짜? 이것도 핵 꿀잼이에요? 맛있다. 가슴을 줄이라는 희동언니. 맞아요. 제가 이것도 앞에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제가 불 조절을 해야 되거나 제가 음식을 좀 이렇게 좀 만져야 되는 거면 우리 신정현 선생님께서 되게 예민하셔가지고 어! 햇님아 거기 불 좀 살짝 줄여. 니모티님께서, 혜님님께서 일 끝나고 왔는데 핫도그는 어디 가고 나무젓가락만 남은 거죠? 또르륵 언니 이사 조심하세요. 네. 내일부터 아침 8시부터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을 가지고 내일, 내일모레, 내일모레 급히까지 아침 8시까지 거의 그렇게 가야 돼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 립스틱이 좀 이쁘네. 떡볶이 톤. 이사 가신 거 아니셨나요? 너무 똑, 이사 간 거 치고는 배경이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네. 오늘도 그런 질문 누구한테 받았던 거 같은데? 누구였더라? 미용실이었었나? 아, 이사 가시면 그러면, 집이 바뀌시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사 가는 게 집을 바꿔서 이사 가는 거니까. 당연히 바뀌죠. 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방이 좀 많이 좀 좁아지는 여기보다는 좁아져서 여기는 좀 넓은 편이거든요. 아마 춘삼이가 안 보일 것 같아요. 춘삼이 집이. 여기 넓어서 여기 딱 간당한다 보이는데. 내 안풍기도 고쳐야 되고 수도도 좀 고쳐야 되고 고치게 좀 있더라고요. 수리를 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에어컨 달러 가고 내일 모레는 가구랑 뭐 세탁기 뭐 이런 거 들어오고 냉장고 들어오고 내일 그러니까 3일 후에 목요일 날에 이제 제 짐을 빼서 들어가는 거죠. 이사하고 첫 먹방은 짜장면이다. 당연하죠. 응? 당연하죠.
이사하고 아마 그 다음 주가 되겠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짜장면 먹방을 하지 않을까요? 자가이신가요? 이 동네 자가로 가기에는 너무 비싸요. 전세도 비싼데. 어머, 치즈가 아직도 늘어나는 거 봐. 이거 실화예요?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하지,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치즈가 아직도 늘어나요? 끊기 싫다, 이건 진짜. 아, 비법 좀 알았으면 좋겠다. 웅덩 매장이나 낼까? 소리아님께서 저기 우리 흰님한테 몸살하지 않게 관리 잘 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잘해야죠. 근데 또 하필 하루씩 해야죠. 아, 고기 먹방이요. 제가 원래 오늘 고기 먹방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좀 조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가면 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돼지고기가 약간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저는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뭔가 그 거부감이 많이 드실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오늘 메뉴를 포기를 했었어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번 주 화수목 휴방인가? 아니요, 수목이요. 그럼 소고기는 시작점이고요. 저는 소고기 시작해서 돼지고기를 끝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 같이 생각해 보는 거 좋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괜찮으니까 먹는 것도 보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다가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이제 꼭 그렇게 먹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잘 익혀 먹으면 괜찮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옮겨가는 병이 아니라고 들어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응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쨌든 이것도 방송이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여론이나 이런 지금 상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게 괜찮은 방법인가 생각을 하다가 편집자랑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래 요즘 너무 빵빵 터지니까 아 미애랑 얘기했구나 고기는 패스하자 일단 그랬어. 근데 금요일날 방송하시면 아직 지청이 안 되셨을 건데 금요일날 방송 가능하시나? 제가 원래 근데 금토일이 원래 방송이 없어요. 금요일은 이번 주 놀토 가서 아예 뭐 건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할 수도 없고요. 아, 오전에 가서 저녁이 끝나니까 이제 토일은 이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토일은 이제 마지막 토 웬만하면 이번 주 1월까지 무조건 정리 다 끝내려고요.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딱 방송 나타나야죠. 어색하시겠다. 나도 저도 어색하지 않을까요? 아, 이 집을 진짜 4년 동안 살면서 방송을 이렇게 3년 넘게 했는데
일찍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섭섭할 것 같아요. 뭔가 여기를 나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뭔가 정이 들긴 했어. 님들도 그러지 않아요? 목이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나 그런 생각 안 들 줄 알았는데 방송을 이 방에서만 했어가지고 지금 되게 눈물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도 여기 이제 못 놀러 온다는 게 좀 이상하대요. 잘 돼서 이사 나가는 거니까 좋은 걸로. 맞아, 잘 돼서 나가는 거 맞죠? 이 집에서 제 터닝 포인트를 먹방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먹방 할 생각도 없었었는데 진짜 이 집 왔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이 집 왔을 때가 초반이 제일 힘들긴 했었거든요. 사진관이 이제 그 뭐지? 그 재개발되는 바람에 뒤에 집들 다 사라지고 손님 막 많이 끊기고 그랬을 때 되게 힘들었어. 근데 춘삼씨도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근데 이번엔 다행인 게 저번에 여기 이사 왔을 때는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을 했어야 돼가지고 집이 없었잖아요. 그때 되게 많이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아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집에서 놀라시고 막 그랬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그랬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나갈 순 없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러지만 근데 요즘 요번에는 낮에 집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제 조용히 여행 안 가고 한 달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지 집에 계속. 그러므로 전 11월 달에 여행을 가는 걸로. 알찰 열매님께서 이사도 잘하시고 이 집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언니처럼 잘 풀리길 바래요. 다음 주 월요일도 봬요. 네,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잘 되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두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님들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어디로 가시나요? 그냥 몰라요. 정해놓은 거 없어요. 그냥 했던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1월달은 갑니다. 확실하게. 1월달은 라오스 갈 거예요. 아마도 1월 10날 출발하는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더 알아봐야겠네. 오늘 놀토 스케줄이 나와가지고. 어머, 고무가 싹싹했네. 찌찌님께 좋네. 면접 사진 잘 찍는 팁 궁금해요. 아 근데 요즘에 뭐 잘 줘요 사진관에서. 안 해준 적 없는 것 같아요. 옷도 입고 머리도 해주고 수정도 다 해주니까 뭐. 사진 찍을 때도 알아서 해주실걸요. 왜냐면 다 이렇게 웃는 게 좋긴 하지만 치아 보여서 웃으시는 게 어울리시는 분 있고 어쩔 수 없이 안 어울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찍으시는 분이 알아서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입 닫고 오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 다 해주실 거예요. 요즘에 뭐 옷을 다 해주시니까 옷도 막 합성해주고 막 옷도 갈아입고. 몽블랑님께서 두루마지 휴지 대신 마음 보냅니다. 이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몽블랑님. 오늘 몽블랑 갔다 왔는데 생일 선물 때문에. 어쩜 이렇게 백화점을 생일 선물 좀 사느라고 내 건 하나도 안 하고. 오이. 이게 수다 떠다 보니까 또 야금야금 다 먹었네요.
아, 보랑님. 언니는 직업병 있나요? 직업병이 저 사진관 한창 다닐 때는 가끔씩 이제 사진 찍어달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저희 단체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주시잖아요. 약간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분 이쪽 살짝 들어오시고요. 자, 어깨 살짝만 내리시고 고개 조금만 더 내리시고 여기 앞에 보시고요. 자, 여기 좀 더 웃으시고 이분 약간만 이렇게 뜨세요. 약간 그런 직업병이 살짝 있었죠. 지금 살짝 그러긴 한데 조금 앞으로 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배경도 나오고 인물 크게 나오는 게 좋아요. 좀 더 나오세요. 좀 더 나오세요. 사람의 어깨 내리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수정 못하니까 어깨를 내려 목도 길어 보이고. 그리고 요즘에 좀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생겨가지고 먹방하면서 좀 고치려고 노력 중인 건 하나 있어요. 맛평가하는 거. 아 진짜 꼴보기 싫은데 나 이런 거 진짜. 밖에 나가서 뭐 그런 거 뭐 조금씩은 당연히 하겠지만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지. 호박고구마니 다 드셨네요. 침생간 다분비로 혼수 상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뭐만 어디 가서 먹고 있으면 아 이거는 뭐가 너무 많더라고 이거는 뭐가 딱 말하고 먹는데 그냥 내 자신이 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소리아님께서 직업병 트림이시잖아요.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렇게 먹어보았는데요. 혹시, 잠깐만요. 프랭크 서울 핫도그님 아직 계시나요? 두 개만 먹고 녹화는 끌게요. 안타깝게 제가 명랑 핫도그도 시켰는데 배달이 안 오세요. 제 결제를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결제가 안 됐네요. 프랭크 핫도그를 먹고 명랑 핫도그를 먹었어야 되는데 후후 잘 됐네요. 프랭크 핫도그님께서 아니 떡볶이랑 색깔이 비슷했어요. 아 이거 보는 순간 아 실수했네. 딱 아유. 언니한테 영업당해서 거의 매일 사 먹어요? 어 그래도 앞에서 파나봐요? 파는데 진짜 없는데. 키인님께서 언니 저 스카이다이빙 무사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기회 되면 언니도 꼭 미사 맘먹이요? 저 해봤어요. 저 양평에서 해봤어요. 저 권부장님이랑. 와 진짜 재밌었는데 와 근데 그게 약간 그게 오던데요? 그 뭐지? 이거 빙빙 도는 거? 멀미가 오던데요? 저는 그거 마지막에 너무 이게 빙빙 도르셔가지고 저 양평에서 했었어요. 거기가 우리 한국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일 긴 코스라 그러던데요? 그래요. 20개 시켰어요. 전 40개 시켰는데 40개가 또 왔어요. 20개 시켜줘가지고. 아하, 근처에 없어요. 햇님은 번지 하신 거죠? 아니요, 아니요. 스카이다이빙이요. 제가 번지를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번지 하면 약간 치욕스럽다던데? 친구가 왔는데 키로수마다 세워놓는다 그러던데 뭐 50kg 네 60kg 이게 그룹을 모아서 따로 모았는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90kg인데?
동그라니. 으이씨. 근데 저는 나중에 꼭 할 거예요. 해볼 거예요. 그거. 번지점프 해볼 거예요. 아, 패러글라이딩.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그랬죠? 아, 아까 그분이 스카이 다이빙이라고 하셨다고? 아, 저는 패러글라이딩. 아, 스카이 다이빙 하고 오셨다고? 뭐, 그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번지점프 하러 이스님과 오세요. 아, 저, 뉴질랜드. 아, 뉴질랜드가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스카이다이빙? 아니, 번지점프? 번지점프를 하다 있잖아요, 영화. 거기 나왔던 게 뉴질랜드 아닌가? 아우, 막 귀여워. 텔미라스 왔네. 스위스? 유명해, 스위스? 스위스 인터라켄? 고소공공증 없으시나요? 있어요. 있는데, 좀 뭔가 장비가 갖춰져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아무런 장비 없이 좀 높은 곳에서 위를 보며 다리 후두둑 거리긴 하더라고요. 입으로 옷 탈랬어요? 오빠 옷 입혀드려야겠어요. 집에 있을 때는 좀 안 입는 게 좋긴 한다고 하던데요? 너무 답답한 거라고. 아, 우리 오빠 가빠가 그냥 커져가지고 요즘 밥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아, 약간 주인하고 비슷해요. 살찔 때 같이 찌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아, 그냥 장난이야. 흔인 대사가 정말 요즘에 잘 먹고 잘 싸고. 스카이다이빙 헬리콥터 타고 내리는 거 아닌가? 헬리콥터가 아니라 비행기, 경비행기 정도 아닌가? 어묵탕을 다 못 먹었네요. 아, 배가 아파서. 그래도 어쨌든 또 방송은 방송이고 일은 일이라고. 이른 일이라고. 아, 오늘 또 약을 조금 좀 늦게 먹었더니 좀 증상이 심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한 9시까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누워서 이러고 떨다 딱 앞에 앉고 다시 안녕하세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생리통약은 아프기 전에 드셔야 되는 거 알죠? 거봐요, 직업병 트름. 아니에요. 방구 꼈는데? 트름으로는 잘 안 끄는데? 껐다 싶으면 트름은 아니에요. 트름은 내 쪽으로 잘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먹으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누워있을 때가 좀 더 힘들었던 것 같냐? 앉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 먹을 시간이 또 오고 있습니다. 4시간 후부터 먹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TMI. 도수 치료해드릴게요. 왜? 도수 치료? 그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그거 저 안마 같은 거 저도 배우고 싶은데. 김경태님은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경제님께서 햇님 언니 이사 축하해요. 앞으로 언니 요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우리 이덕이 바빠지겠죠. 음? 졸리죠? 눈이 졸려요. 안 졸린대요? 눈은 안 졸려요. 눈 작아졌나요, 혹시? 무슨 말 없으더라? 요리를 시작해야죠.
이제 10월 아마 첫째 주까지는 뭐 정리하느라 좀 정신 없을 것 같고 한 둘째 주부터 우리 이덕이 그냥 빡시게 돌려야지 그냥. 미리 실비 보험 들어놓으세요. 도시치료 보험 돼요. 응? 저 실비 보험 인기 있는데? 맞다, 그거 된다고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다시 알아봐야겠네. 오늘 배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그러니까 이불 꺼내기 싫은데, 여기 이제 이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꺼내야 되나? 너무 추워. 그쵸? 문, 창문을 닫고 자는데도 요즘 너무 추워요. 머리 색깔은 애쉬 브라운을 했는데요. 이게 3, 4일 후 정도 머리 감고 좀더 나온대요. 지금은 차콜이라 그러던데, 완전. 없다. 아까 전에 이거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염색 탈색했을 때 두피 괜찮으셨냐고. 근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탈색을 한번 저번에, 재작년에 한번 하고, 요번 년도 했는데, 예전에는 오히려 한 번에 세번 연속을 하고 계속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픈 적이 없어요. 두피가 건강한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픈 적이 없어요. 그냥 가끔씩 발라주면, 아, 시원하다. 아니면은, 살짝 간질간질하네. 약간 요런 정도? 그래서 항상 되게 신기해요. 사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은 한번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아프고 한데 진짜 안 아프시냐고. 그럼 바르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핸드폰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아프세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아팠어요. 여기 끝에가. 여기. 그래서 머리 막 바르시다가 탈색할 때는 아프지도 않았어. 염색 덮을 때 아팠어.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막 바르시는데, 어? 선생님! 아파요, 여기가! 처음으로! 그래서, 어머, 웬일이야! 처음이야! 이러면서 막, 여기 좀 싹싹싹 닦아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이게 아픈 거 전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진짜 아플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아픈 게 전체 아픔이 어떻게 하는 거지? 오늘 여기가 처음으로 처음 아팠어요, 여기가 악한가? 여기 내가 너무 때를, 아, 이틀 전에 때를 많이 밀었는데, 때를 여기서, 이거 많이 벗겨졌나? 살이? 앤드랍 때를 잘 밀어야 돼요. 때를 밀을 때는 이렇게 목 주변이나 여기도 잘 밀고 여기도 잘 밀으셔야 되는 거야. 알죠? 목이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접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탈때탄 것도 그렇지만 여기가 때가 좀잘 껴요. 그러니까 여기를 때를 바짝바짝 밀으셔야 돼. 뒤에 저제 스스로는 안 보이잖아요. 시커먼 게.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잘 이렇게 미는 거 때를 잘 미는 걸로. 결국은 때 얘기가 또 나왔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때를 내가 그저께 너무 세게 밀었나 봐. 맞아. 한번 밀면 몸이, 온몸이 다 빨개져가지고. 자, 들어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그게 도착이 할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닭갈비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방송을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화요일까지만 방송을 하고 수, 목, 금, 토, 일 방송이 없어요. 나중에 또 제가 또 열심히 이사 가면 또 열심히 땜빵을 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또 그래도 하니까 내일 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맛있는 걸로 갖고 올게요. 녹화는